골을 넣는 수비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을 넣는 수비수지만 네. 지능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플레이가 스타일이 어떤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한다, 저 선수는 친다, 이런 그 다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이름하여 사크 IQ가 뛰어나다. 예, 지금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 시간의 일부까지도 뛰어서라도 그렇죠.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지금 뭐 축구 경기도 머리가 좋아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윤태균 선수한테 어울리는 딱. 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사크 IQ가 뛰어난 선수가 지금 정치우 선수로 지금 각광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의 분석에 의한 지능적인 플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지금 체력으로만 승부하다가 지치는데, 자. 좋습니다. 나이스. 자, 상대도 지쳤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거의 마지막. 네, 돌리면서. 네. 내려오고 내려오고. 거의 마지막 경기 히스테리 불기 전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코트 에덴의 베스트 대 창의축 경기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좀 훈련해왔던 것들이 아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네. 다음에 또 경기장에서 또 필드 플레이어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네.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너무 우리 자랑스러운 베스트 멤버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고 이상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스코어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스코어 예. 5대 6대3입니다. 6대3, 예, 맞습니다. 예. 6대3으로 에덴이 장희축을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면서 동업공설운동장에서 심주영, 박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